안녕하세요. 평택자변 벼락대신 동행합니다. 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. 옛날부터 그거는 내려오는 그거 이야기예요. 여기 이사할 때 밥솥도 갖고 들어가지만은 팁을 준다 그러면은 밥솥만 갖고 들어가지 말고 가스레인지 있으면 가스레인지 불 하다못해 가스버너라도 하나 들고 먼저 들어가시면은 거기에다가 오광까지 같이 들고 들어가면은 더 좋고요. 그래서 요광 있는 사람은 없죠, 그죠? 그러니까 일단은 밥솥은 기본으로 다 가지고 계시니까 갖고 들어가시는 건데, 밥솥은 왜 갖고 들어가냐 그러면은 성주 조왕한테 알리는 거예요. 이거는 이 집에 내가 이사를 와서 살겠습니다라는 거를 보고를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 집에 살게끔 잘 봐달라고 밥솥부터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. 원래 집안에는 성주선이 움직여서 집안을 돌봐주거든요. 뭐 성주에 따라서는 조왕이 또 움직인단 말이에요. 이게 부엌에서 밥을 하고 음식을 많이 하고 해야 그 집안이 잘 돌아가잖아요, 그죠? 잘 먹고 건강하고 잘 살으라는 의미에서 그걸 갖고 들어가는 거거든요. 그리고 그 불은 또 왜 가지고 들어가냐면 부자대라고, 거터에서 불같이 일어나라고 그걸 갖다가 또 불을 갖고 들어가는 거고요. 이사를 내가 그 방향이 안 맞고 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비방을 쓸 때 요광을 갖고 비방을 써요. 그거는 이사하기 밥솥 갖기 들어가기 전날에 요광부터 갖다 놔야 돼요. 밥솥은 이사 딱 들어가는 첫 물건에 밥솥하고 불하고 먼저 갖고 들어가는 거죠. 근데 불을 또 불도 갖고 들어가시면 좋아요. 밥솥만 갖고 들어가지 마시고. 밥솥은 내 가정에 가족들 다 건강하고 이 터에서 문제없이 잘 살게 해달라고 성주신한테 알리는 게 되는 거고요. 불은 내가 불같이 이 집에서 일어나서 좀 잘 살게 해달라는 그 의미로서 갖고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해가 들어가시면 좋은 거죠. 그러면은 어지간한 나쁜 일은 다 피해가고 이게 안 좋은 일은 이 비방이 돼요. 진짜 부적 쓰고 뭐 쓰는 것보다도 더 좋은 비방이 될 수가 있거든요. 근데 그걸 한번 써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예요. 예, 저 유튜에 그 요강 이사 들어가실 때 뭔가 좀 꺼림직하고 방향이든 뭐 내가 이사 날짜든 제대로 좀 안 맞아 들어갔을 때는 그 제가 비방하는 방법을 이사 갈 때 어떻게 하라는 그 비방 방법을 제가 유튜에다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. 그걸 요강 갖고 하는 비방이에요. 뭐 요강 해봐야 돈 뭐 돈 많으면 좀 살 거거든요. 수드네 요강 그거 갖고 하는 거니까 제 유튜로 한번 들어받아 보시면은 아마 이사 갈 때에 그 방향이나 모든 게 안 맞았을 때는 그런 비방을 한번 뭐 써보시는 것도 부족보다는 효과가 더 좋을 수도 있을 거예요. 한번 찾아보세요.